상인, 사인과 중도입니다. 오늘은 성행이야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차이는 이거예요. A short man named Zacchaeus. Zacchaeus was a short man named Zacchaeus. 네, 이거 드릴게요. Zacchaeus was sad. He wanted to make friends. People didn't like the tax collector, Zacchaeus. Zacchaeus is a liar. Whisper the people say Zacchaeus stole money too. One day, Zacchaeus heard about kind men. He heard that the kind man was Jesus. I want him to be my friend, said Zacchaeus. People made fun of him. Jesus is a good man. He can be friend with a liar like you. Jesus is a good man. He can't be friend with a liar like you. Jesus surrounded by many people. Zacchaeus wanted to talk to Jesus, but Zacchaeus was too short. There was no way to be near Jesus. He thought of the good ways to see Jesus. I have to climb a tree to see him. Zacchaeus climbed up a tree. Jesus came to the tree and looked up. Zacchaeus, calm down. I want to go to your house today, said Jesus. Everybody called him a liar, but Jesus came to his house. He ate and talked with him. Zacchaeus was very happy. He served delicious food for Jesus. I lied to people. I'm sorry, said Zacchaeus. Jesus smiled at Zacchaeus. Don't lie again, Zacchaeus. I forgive you, said Jesus. Zacchaeus was very happy because Jesus became his friend. Jesus is our good friend too. 네, 네, 한국어로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네. 제목은 작은 사람 살게요 라는 이야기요. 이거 드릴게요. 사케오는 슬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케오랑 친구가 되기 싫어해서 사케오는 슬펐어요. 왜 사람들은 왜 사케오를 싫어했냐면 사케오는 왕한테 돈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왕한테 돈을 드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가서 받는 자기 갖고 받는 왕한테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사케오는 많이 도둑질을 해서 싫어해요, 사람들. 근데 한 날에 사케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순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인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케오가 말했어요. 난 예수님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사케오한테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랑은 친구가 될수 없어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온다! 와,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님이랑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사케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못 갔어요. 그러더니 사케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좋은 아이디어. Very good idea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키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잘 보이겠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키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키오가 뽕나무 위에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케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케오라, 내가 와. 난너 집에서 밥을 먹, 너 집으로 가고 싶구나,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케오한테,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도둑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같이 친구가 되어줬어요. 예수님이랑 사케오는 같이 얘기하고 했어요. 사케오는 기뻤어요. 기뻤어요. 사케오는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들을 넣고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케오가 말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은 기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나쁜 짓이 하면 안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랑 사케오는 친구가 되었어요. 사케오한테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걸 이렇게 아세요? 사케오가 2천 원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2,000원을 뺏은 이 친구한테 4,000원을 주는 거예요. 두 배로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학교는 마음이 체인지했어요. 바꿔졌어요. 저 말했어요. 우리도 사키오처럼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요.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그려봐요. 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네. 됐어요. 네. 우리도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을 짧게 말하면 죄죠. 죄에서 좋은 마음으로 가자. 은. 죄인에서 은인으로 가자. 우리도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다시 바꾸세요. 나쁜 마음은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헤이, 나다다 얘기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알겠죠? 나쁜 마음은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알겠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삶으로. 알겠죠? 마음이 바꾸자.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알겠죠?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리 얘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